90년대 최고의 섹시 우먼 김지연, 체리나, 한현나. 그녀들이 성숙한 여인으로 돌아왔다. 왕년의 도도함과 섹시함은 어디로? 90년대 왕언니들이 180도 달라졌다? 이거를 쳐야 되는데 막 이것도 아니잖아. 멋있다. 봤어? 결혼 때문에 애타는 두 여자의 아주 특별한 여행기. 짱이죠?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행지는? 이상해. 고등어 그냥 먹었잖아. 먹음 삼키는 거 확인할 거야. 넘겨. 힐링 여행의 필수 코스.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스파 체험까지. 아, 근데 진짜 무쌍해서 나 그냥 그렇게 팔만 돼도 막 눈에 떠있어. 어떻게 해야 내가 레조를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이 친구한테 잘 맞춰질 수 있는지. 저희 오빠랑 형부랑 좀 이렇게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성형수.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불러오면 같이 잘 어울려.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소모죠. 다시 언니가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하자. 터프한 한현남이 눈물을 보이고만 사연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막 찾다가 엄마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그래도 90년대 기센 언니들의 아주 특별한 시간 김지연, 체리나, 한현남의 힐링 스타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추억의 노래들로 연말을 뜨겁게 달군 콘서트 현장. 국민 가수 김건모는 물론 90년대 최정상의 인기를 모았던 가수들이 총출동했는데요. 90년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타들이 보이지 않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대기실에서 스타가 한창인 룰라의 김지연 씨와 체리나 씨. 몰라, 몰라. 오늘 바자회 열었어요. 반짝이 바자회. 공연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척추 콘서트 공연 때문에 저희가 왔는데 체리나 씨가 의상을 구해온 걸 펼쳐놨는데 너무 웃겨가지고요. 구하기 힘든 것들을 구해왔더라고요. 이게 수세미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타지도 않는 그 무대에서는 계속 그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레드, 골드, 초록. 체리나 씨는 직접 의상까지 공수해오는 등 룰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화려한 게 짱이에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데 이 여인의 정체는? 90년대 정이라는 곡으로 가요계를 평정했던 영턱클럽의 한현남. 한현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예인들 이렇게 분들 딱 리스트를 보고 친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묶어놔요, 대기실을. 그럼 저희도 좋죠. 네, 심심하지 않고 시간 금방 가고 대기 시간 빨리 가니까 전 너무 좋아요. 영덕수랑 같이 있으니까. 절친한 사이답게 모였다 하면 수다 삼매경에 빠집니다. 그나저나 계속 얘기하고 떠들고. 우리가 작년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못 갔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아마 여행을 이렇게 오붓하게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건데.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작년에는 차리나 형 때문에 좀 실패를 했으니까 올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는 시간. 그리고 저도 이미 그때는 좀 수술 후라서 바로 어디를 이렇게 다니기가 참 털털하고 솔직한 그녀들 마침내 새해맞이 여행을 결심합니다. 재미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아마 저도 언니도 한남이도 오늘부터 여행지를 한번 그냥 검색 그냥 유심히 해봐야. 여행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그녀들도 무대에 올랐는데요.
날씨. 세관원도 영하 13도. 지연 언니를 만나러 왔는데. 동생들이니까 네. 언니가 있는 메이크업 하는 대로. 처음으로 셋이서 여행 가는 날. 힐링하러 가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가자. 언니? 아! 야,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 가방. 가방이 브랜드가. 아니, 우리는 내용은 확인해야 돼, 서로. 아, 내게 언니 더 들어. 약간 이게 비 맞은 것도 비슷해. 형이 열었는데 다 가방이 똑같더라. 이게 통하는 거야. 아, 그래서 리나하고 나하고는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 여행 가면. 내용물을 서로 확인해보고 가방을 열어보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냥 가져가야 돼. 똑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표를 달아야 되겠구만. 네네네네. 했는데 오늘 엄청 춥대네. 그리고 너무 장난 아니에요. 목도리라도 갖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거 급하게 나오느라고. 목도리. 미를 포기하고 나는 내가 따뜻할 거야. 아, 다리 길이를 포기하고 서로 각자 포기한 걸 얘기하자고. 목도리 했어요? 여자 얘기를 포기했어. 나는 90분 지났어. 아, 나는 깜짝 놀랐어. 근데 오늘 얘가 운전을 하는데, 그쵸? 운전 잘해야지. 아, 그럼. 운전면허증 있어? 면허증은 있지, 원래는. 원래는 있는데 안 갖고 왔어? 아니, 너보다 나아. 넌 장롱면허잖아. 아니, 얘 혹시 음주로 걸려가지고 혹시나 또 정지당한 상태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이 사람은 오랜만에 지금 방송 나오는데 자꾸 왜 이런 게 불미스러운 얘기를 해. 근데 사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네. 아, 너 왜 7개월 동안 못 봤다며. 난 만나자마자 머리 잡고 싸울 줄 알았어. 우리 7개월 동안 못 만났는데 어떻게 선곡해서 갈 수 있겠어? 왜? 아니, 언니. 그 7개월 동안 못 본 거는 한 6개월 전 얘기지. 6개월 전 얘기인데 내가 얘를 그냥 안 볼 마음이었어, 아예. 잠깐만, 근데 뭐 아침부터 뭐 욕하는 장인 거야 지금? 언니가 얘기 나왔으니까. 안 볼 마음이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크게 다툰 이후 7개월 동안 서로 연락을 두절했던 두 사람. 이들의 첫 여행은 과연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안 궁금한가 봐, 지금. 어디 가? 아니, 궁금해. 근데 뭐, 믿고 가야지, 뭐. 가다가 뭐, 리나가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차가 막히기 전에, 파이터. 가자고. 자, 갑시다! 한참 동안의 수다를 마치고, 드디어 첫 여행길로 나서는 세 여인. 가자. 혼나니 앞에 타고.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여행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아, 맞다. 내가, 아우, 깜빡했다. 내가 우리 장기간 가야 되니까, USB에다가 노래를 담아놨는데, 한 30곡 정도? 그래서 우리 이거 들으면서 옛날 노래, 우리 한참 활동할 때, 나왔던 음악들, 뭐, 룰라, 디바, 영턱스 다 있지 뭐. 이쪽도 있잖아, 우리. 그걸 쫙 담아놨는데 한번 들어봐서 갈까? 누구 노래인지 맞춰봐. 진우선 오빠들이 오빠들 진짜 좋아. AO 했을 때야. AO 했을 때 지금 태양 씨랑 GD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옆에다가 이제 그 있잖아 그 큰 거 있잖아 뭐 라디오 같은 거 그래서 딴딴 따라 라라 딴딴 AO 뭐 하고 옆에서 같이 있었을 때였어 무대에. 귀엽더라고 그 지용이라는 사람이. 귀엽네 귀엽네. 그때 친해진 거야. 근데 옛날 뽀마 룰라 아니었어. 맞아. 미리 친해지기 위해서. 나 사진 찍은 것도 있다. 집에 내가 나 그러니까 그거지. 그 당시에 애기지만 되게 도도했어. 그리고 제스처라 이런 게 조그만 게 보통이 아니었어. 나도 그때 어렸지만 지용이도 어렸거든. 더 어렸겠지. 그 친구는 내가 어설프게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옛날 꼬마룰라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왜냐면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한다 하니까. 근데 또 우연치한테 지드래곤 콘서트에 룰라를 또 초청을 하더라고. 게스트로. 진짜 언제? 그래서 같이 왔어? 나갔었어. 왜 안 불렀어? 같이 좀 가지. 어쨌든 그때 친구 그때 맛있는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도 좀 많이 사.